K리그 11라운드 최고 빅매치 대구FC와 수원삼성 운명의 승부가 펼쳐집니다. 파워축구 대구입니다. 포항 원정에서 극장골, 정말 극장에서나 볼 수 있는 골 터뜨리면서 포항 원정에서 무승부. 하지만 가야할 길은 멀은게 대구고, 수원 같은 경우는 이병근 감독 효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 자완했습니다.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두 팀 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ACL에서 라이언시티에게 졌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지는 법을 잊어버렸고, 하지만 실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대구가 기대를 거는 점은 홈에서 성적이 나쁘지 않고 몰아치기에 능한 점. 수원 같은 경우도 이병근 감독 체제 오면서 두 경기에서 승리를 따냈죠. 승부차기 승리 포함해서. 하지만 득점력이 살아나야 합니다. 대구 스쿼드 사이즈 41명, 수원 35명, 대구 몸값 총액 159억 아래는 평균 몸값이고 수원은 168억입니다. 대구 용병 4명, 수원 3명, 대구가 좀 더 어린 팀 대구 트로피 2개, 수원 24개, 대구 현역 국대 1명, U23 레벨 5명, 수원 현역 국대 3명, U23 이하 레벨 7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구 포커스는 대구가 분위기 나쁘진 않은데 리그 5경기 무승을 끊어내야 됩니다. 반전이 필요합니다. 홈에서 수원을 재물삼아 중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순위가 붙어있죠. 둘 다 강등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구는 세징야가 지난 포항전 교체로 복귀전을 치른 점과 홈에서 좋은 성적, 그리고 최근 수원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만하고, 예,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네요. 적장으로 돌아온 이병근과 정승원 선수가 대팍을 다시 찼습니다. 이병근 감독 뭐 대구에서 좋은 성적, 좋은 시절을 보냈는데 재계약에는 실패하고 이제 수원 사령탑이 됐고, 정승원 선수도 작년 루머에 결국 팀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떤 기분이 들까요?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대구는 제카 8개, 라마스 6개, 오재현 4개. 공격은 잘 된다고 볼 수 있고, 수원 같은 경우는 공격력 정말 안 좋죠. 사리치가 그나마 3개의 공격 포인트를 중요 고비마다 골이든 어시를 하고 있고, 김상준 2개, 김건희 선수 2개입니다. 수원은 골치가 아파요. 확실한 해결사가 없어요. 대구는 라마스, 오승훈 골키퍼, 김진혁, 정태욱, 황재원 선수 순으로 나왔습니다. 1000분을 넘겼네요. 그리고 수원은 양영목 골키퍼, 불투이스, 이기재, 이한도, 민상기 선수가 나왔는데, 민상기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아마 햄스트링으로 보이는데 근육이 올라오면서 이번 경기는 조금 뛰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펜스 맨파워를 보시면 4대3 정도로 대구가 하나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 많이 뛰어서 평균 데이터가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태욱 선수, 김진혁 선수가 수비에서 좋은 모습, 이진용 선수 차단에서 정말 좋은 모습 보였고, 수원도 장호익, 이한도, 정승원 선수가 예, 각각 태클, 인터셉트, 획득 부분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클린시트는 K리그 한정으로 딱 2대2 떴습니다. 제카 7골, 김상준 2골, 라마스 4도움, 이기재 2도움, 라운드 베스트 오승훈 선수 2회, 사리치 1회, 그리고 라마스 선수가 양영목 골키퍼보다 많이 뛰었고, 몸값은 세징야 선수가 불투이스 선수에 근소하게 앞섭니다. 이 선수들 뭐 김상준 선수 정도만 빼면은 이 선수들 모두 다 경기장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예, 투사들이 맞붙습니다. 이진용 선수 뭐 대구의 진공청소기 아닙니까? 시즌 초반에는 황재원 선수와 주전 경쟁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공존하는 모양으로 나서고 있고, 라마스 세징야 선수가 살아나려면 이진용 선수가 좀 더 부지런히 떠야 되고, 장호익 선수는 이제 민상기 선수가 빠지면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고, 최근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재현 선수의 공격 포인트 보시면 고재현 선수는 5개 구단 상대로 4골 1도움을 올렸고, 정승원 선수는 2개 구단 상대로 1골 1도움 올렸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고재현 선수, 이병근 감독 체제에서는 서울이랜드 임대를 갔단 말이죠 지금 뭐. 근데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오죽하면 고재현을 고징야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팀을 초반에 캐리했습니다. 이제 수원 삼성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승원 선수는 뭐 대구 선수였죠. 대구에서는 주로 오른쪽 측면에서 많이 뛰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이병근 감독 체제에 딱 두 경기 했는데 연속 공격 포인트. 2021 시즌 네 차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첫 대결은 에드가 선수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대파에서 대구가 1대0 승리를 했고, 두 번째 대결에서는 수원 원정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맨 오브 더 매치는 세징야 선수. 그리고 세 번째 대결은 이제 MLS로 떠난 헨리 선수가 쐐기골을 박아 넣으면서 무실점과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대팍에서 2대1로 이겼습니다. 사진 보시면 대구 감독이었습니다. 이병근 감독, 조진우 선수와 이제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 모습을 볼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이제 이병근 감독은 수원 사령탑이란 말이죠. 한팀 예상 포메이션은 3-4-3 대 4-4-2 혹은 4-3-3으로 맞설 걸로 보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라인업 꾸리는데 문제는 없지만 체력적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세징야 선수가 일단 선발로 날 걸로 보입니다. 풀로 뛰기는 힘들지만 대구도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초반에 가급적 승부를 보려고 할 거고 소원 같은 경우는 최전방이 제일 걱정입니다. 김건희 부상, 그로닝 부진, 오영규 선수랑 유승우 선수가 그 몫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산 맞대결 전적은 7승 11무 24패로 대구가 수원에 많이 열세지만 최근 10경기만 보면 그렇지 않아요. 5승 3무 2패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구는 수원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이병근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병근 감독은 이제 적장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승부 예측입니다. 비정한 운명의 승부가 펼쳐진다. 무승부를 찍을까 고민 많이 했다. 대구가 최근 수원 상대로 강했던 점과 그래도 홈에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원은 최근에 정말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골은 잘 안 터지지만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구가 수원에 강했던 것은 이병근 감독 때문이다. 이제는 그 반대 양상으로 갈 것 같다. 이병근 감독도 이 경기만큼은 반드시 승리하고 싶을 것이다. 이번 경기 승부 예측을 해보겠다. 수원 삼성의 승리입니다.